사진을 방문 기록부터 꺼야 되거든요. 꺼야 돼요? 소개 좀 할게. 꺼야 돼요? 네. 왜요? 멘트 편집 다 해주시겠죠? 어? 나가주시면 안 되나요? 미리 하셨어요, 저. 아, 직박구리 파일을 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안 찾으시겠죠? 아, 그걸 방송법에서 하세요? 아니, 방송법에서 하시면 너무 위험하시지 않아요? 요즘 클라우드. 책상 사이즈를 먼저 보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또 8년 만에 세팅을 처음 한 거잖아요. 혼자 했거든요. 진짜 대충 했거든요. 오늘 전문가의 성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전문가는 어떨까? 책상이 몇 캠분들 많이 하러 다니시는 건데 사실 남종네 집에 올릴지 몰랐어요. 아니, 영상에 제가 저에서 잘 나올까요? 영상을 그것만 골라서 보시지 않았나? 키보드랑 그런 것도 이제 좀 바꾸셔야 될 텐데 어차피 아 또 세 단장 하는 거니까? 아 그쵸 마우스야 뭐 솔직히 지슈를 하라면은 네 그죠 충분한데 키보드가 좀 아 노쇠했다 정말 옛날에 사무용 키보드 썼거든요 초대사가 하는 것도 사무용을 하시나요? 그 초반기에요 2017년 그렇죠? 네 아 전 이 친구를 써봤는데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 써갖고 맨날 이렇게 그 0.1초에 그 차가 나던데 사운드? 네 사운드는 이제 오이페랑 아, 새로 산 걸로 따로 맞춰 그걸로 해결된 거예요? 키보드는 오른쪽 화면판 아 그런 거구나 네. 아 그럼 저 키보드는 잘못이 없는 거네요? 오이페를 못 쓰는 제 잘못이군요 그... 런치는 안 불어 왔다! 야! 와... 왜 이렇게 잘... 그래 맞추는 거야 사이! 얼마나 먹힐까? 그렇지. 내가 아는 시바는 저렇게까지 잘해치지 않아? 아, 제가 토통이 모니터 암이었거든요. 왜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어요? 쓰던 책상이 원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두꺼운 거 아시죠? 제가 알아보니까 모니터 암은 굵은 책상에 못 끼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그러면 이렇게 세팅했을 때 다른 분들 뭐 하고 있어요? 진짜 관심 없는 분들은 네. 끝나면 네. 얘기해주세요 이제 그러고 티 보러 가고 진짜 관심 아예 없는 근데 이 책상이 되면 거의 많은 게 된 거네요? 이거면 80% 진짜요? 80%까지는 아닙니다 세팅 열심히 알거든요 한 20%? 하드는 외장 추천하시나요? 네, 하드디스크는 외장으로 쓰시는 게 맞고 외장으로 해서 뭐 스테이션을 쓰거나 스테이션이요? 스테이션 스테이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그렇게 고장나도 그냥 교체하기도 쉽고 용량 확장도 쉽고 하드 아파트를 쓰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드 스테이션 하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나오는데 그건 뭐 필요한 거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아, 컷 편집도 하거든요 먹방 편집도 제가 하기 때문에 편집을 아직 다 하시는 거야? 아니요 아, 먹방만요 먹방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컴퓨터를 쓰려고 하면 따로 하드만 달면 되네요? 그렇죠 와 대박 SSD 맞다 다 달아주네 따로 편집 컴퓨터로 써야겠어요 근데 네. 왜 송출컴 SSD를 새로 안 사고 바보가 돼서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애초에 아 왜냐면 저는 부분적으로 처음에는 바꿀까 했었어요 이걸 그대로 쓰면서 그러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아 좋아 하는 김에 업그레이드 확 하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쵸 저장장치까지 새로 아예 했으면 가장 좋긴 그게 베스트인데 이거는 산 게 아니고 받은 건가 봐요? 이거 게이밍 PC요? 산 거예요? 네 이거 안 제로 샀어요 이건 골치 아파가지고 그 약간 아니, 게임, RPG 게임 보시면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뽑기부터 하는 사람들 일단은 돌려보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리셀을 하고 있는데 난 리셀을 안 해 그냥 뽑아 그래서 아 여러분 저 300분 만에 뽑았습니다 이런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추가로 돈이 들어가죠 어떻게 결국에 뽑아야 되거든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아 그치 결국에 뽑아야 되거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와 근데 모니터함이 드디어 생기네요 제가 모니터함을 해야 밑에 공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역시 베이비 페이스는 아직 현역이네요? 네 아 이건 프로네요 옛날 거였걸요? 네 옛날 거고 프로 FS FS가 뭐 패스트 스틸인가요? 펜토세컨 아 제가 처음 듣는 영어라 아는 영어만 아는 사람 와 이거 조명까지 지졌다 이건 눈 안 아픈 조명인가요? 원래 뭐 쓰셨죠? 조명 안 썼는데 게이머분들은 조명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조명하면 실력이 한 30% 감퇴하거든요 하지만 그 조명을 네. 적당하게 우와 저거 뭐예요?
풍선인가요? 아 조명을 그렇게 쏘는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풍선이 이걸 해야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 웹캠 쓰시던 거 모니터 위에 놓고 쓰셨나요? 아니면 별도? 원래 그랬어요. 게임에 따라서 모니터를 땡겨 쓰는 사람들 있고. 맞아요. 그럼 캠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니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원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고? 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선택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만 쓰면 돼요. 마우스만 되게 쓰면 됩니다. 지금 나 진짜 신세계예요, 신세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안 되죠. 와, 마우스는 그냥 안 되고? 마우스는 하는 것보다 무선 마우스를 하나 더 넣어서 두 개를 쓰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이걸 하고 있을 때 맞아요. 마우스를 조작할 일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따로 쓰 이야,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지금. 여기 하드 느낌표 떠 있거든요, 저는. 네? 풀 줄을 몰라요. 네? 락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드 왜 느낌표? 비트라커 같은 거 느낌이? 비트라커가 뭐예요? 보안기능이라고 장비. 그죠 그죠 그죠. 근데 뭐 이용에 불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이거. 오 씨. 아.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마우스 패드는 원래 쓰시는 게 없나요? 어 저기 이 잠자고 있는 이 친구 아닐까요? 아 이거네요. 아 근데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딱 봐도 수많은 얼룩들이 있네요. 일단 인증 표는 거 쓰고요. 제가 주말 동안 사야겠어요. 네, 그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마우스만 해주시면 제가 이것저것 끄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방문 기록부터 꺼야 되거든요. 꺼야 돼요? 소개 좀 할게요. 꺼야 돼요? 네. 왜요? 펜츠 다 해주시겠죠? 어? 나가주시면 안 되나요? 얘기하셨어요, 저. 아, 직박구리 파일을 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안 찾으시겠죠? 아, 그걸 방송법에서 하세요? 아니, 방송법에서 하시면 너무 위험하시지 않아요? 요즘 클라우드. 팀즈 쓰시는 건가요? 네? 팀즈 쓰시는 건가요? 어떤 거요? 팀즈. 팀즈가 뭐예요? 아 그럼 안 쓰시는 거네요. 예. 네. 송출컵에 있는 게임 다 지워도 되는? 다 지워도 된다? 네, 게임은? 그거 집 밖으로 지우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럼 큰일 난다. 그건 이제 소중한 보물이니까. 예. 찾으셔도 안 됩니다. 눈 추시면 안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다 녹화되고 있어서. 아이씨. 화면에 등장하면 안 돼요. 혹시 등장해도 꼭 모자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없애주세요, 그 장면은. 아직 한국에 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직 있어요. 아직 있단 말이에요. 화질이 다른데요? 우와, 이거 지금 보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진짜요? 둘 다 보정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라서. 다들 좋아하시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낮에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암막 컨트들 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명을 해놓고 쓰신다면 전 그거를 매우 매우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사회상 방송하신 분들은 암막 컨트는 필수거든요. 아니 키보드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모니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처음 보네. 이게 신기술이에요 이거는? 예전부터도 있던 건데 좀 네. 하자가 있었어가지고 좀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근데 여기 두 개가 거의 메인이고 여기도 유튜브 놓고 네 그럴 거라서. 그리고 이제 뭐 게임할 때는 퍼스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퍼스 키 누르면 안 넘어갑니다. 이거 누르면 원컴처럼 쓰는 거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넘어갔다. 컴퓨터 두 개가 그냥 아예 하나가 된 거랑 똑같네요. 거의 비슷하죠. 파일도 넘어가거든요. 저.. 왜? 파일도 넘어가요. 크롬 같은 거 만약에 복붙하면 크롬 넘어가요. 이렇게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화면 전환 이 화면 전화 여기서 이제 캡을 껐다 켰다 하고 우와! 크로마키 껐다 켰다 감동을 하고 있어. 이게 전문가구나. 근데 이제 크로마키 그 딸 때 잘 안 따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생기냐면 지금 현실로 봤을 때도 그림체가 엄청 심하잖아요. 켜야 되네? 그러니까 방등을 켜야 할 때도 있고 그냥 거리를 띄우면 될 때도 있습니다. 켜볼게요 그러면. 방등만으로 해결하는 크로마키요? 깔끔 있어? 오! 네. 그러네. 녹화를 함께 얘기하시네요. 끌었다가 다 끊었다가 하시네요. 한쾌. 예를 들어 초대석이 빨리 끝나면 1시간이지만 얘기하면 네. 3-4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아, 몇 분마다 자동으로 끊기예요. 나 진짜 8년 동안 뭐 했지? 나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 같아. 그리고 편집자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오디오 트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디오 트랙을 나눈다는 게 뭐냐? 게임 톤이랑
마이크 소리랑 생방송을 한다면 송출컴에서 나는 뭐 후원 소리랑 이런 걸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분들이 프리미어 풀에 넣었을 때 오디오 트랙 그 여러 개가 팍팍 떠요. 영상 하나에 와! 그러니까 리액션을 막 조직에 딱 했어요. 근데 게임에서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나서 그렇죠. 막 겹쳐. 그렇죠. 그럼 이제 편집할 때 그거를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왜 이제 왔어요? 그럼? 맨날 이래요. 아, 저 오디오 체크하려고 녹화 좀 해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 없죠. 오 마이 갓! 본인이 뭐 생방송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실시간 피드백이 오니까 바로 그냥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데 녹화본은 내가 그 체크 안 하고 들어가면 모르거든요. 근데 어차피 녹화본은 실시간으로 맞출 필요는 없죠. 편집자가 알아서 그냥 게임 소리 줄여버리면 되거든. 미쳤다. 원신이 된 게. 아니 이거 뭐 교육하는 학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정성을 높이고 싶다, 녹화본에. 왜냐면 60분을 해놔도 60분이 다 녹화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50몇 분에 갑자기 블루스크린 떠서 컴퓨터 꺼졌다. 그쵸. 그럼 그 50몇 분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안 되게 하려면 MP4가 아니고 확장자를 MKV로 녹화를 따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근데 MKV로 따면 이게 프리미어에 바로 제대로 안 들어가요. 여기서 MKV 녹화가 다 떠지면 그게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는 방식으로 해두면은 MP4는 아예 완성이 안 되면 다 날아가면 MKV는 거의 한 80% 이상에 남아있거든요, 녹화분이.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있으면 언젠가 쓰면 되니까. 어떻게든 전환해가지고. 그렇죠. 그 전환을 하는 것도 OBS 내에 있어가지고 여기 녹화물 리벅스라고 문제가 있어요. OBS가 최고였네. 네. 근데 궁금한 거 OBS는 뭐로 돈 법니까? 아예 돈 안 법니다. 돈 안 벌어요. 비영리 단체라. 그리고 꿀팁 앞에 뒤가 쓸데없는 게 엄청 길게 녹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코딩이 거의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냥 메모장에 써가지고 2분부터 2분부터까지는 쓰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검정 화면으로 둬요. 파일 자체를 그렇게 넘겨서 보내고 싶다 하면은 녹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14초가 녹화됐어요. 그쵸. 근데 나는 14초 녹화된 거에서 앞에 뭐 한 5초는 전혀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해놓고 무손실 절단으로 그냥 저장하면은 그 파일 옆에 바로 생겨요? 그냥 바로 이렇게 8초짜리가 생깁니다. 영상이 길어도? 영상이 아무리 길어도. 근데 이제 중간을 날릴 수는 없어요. 아, 머리나 꼬리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통에서 살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아쉽네. 아니면 몸통을 분류해서 토막내가지고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되죠. 괜찮네요? 이 프로그램은 뭐라 쳐야 돼요? 지금 다운받아놨습니다. 무동영상 커트라고 녹화하고 편집하는데 편하게 요 정도 있으시면은 웬만큼 편하게 쓰실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한번 녹화를 제대로 떠보셔야 될 거라. 아, 물론 지금만 봐도 충분히 저는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그쵸, 아마 가시고 나면 저는 혼자 녹화를 할 겁니다. 해보고 이제 혹시라도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해주시면 그 원격으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더 완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드리고 가도 본인 원래 하던 대로 해보면은 약간 좀 더 필요하신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죠. 네. 이상하셨습니다. 저희 인스타 스크린을 올릴까요? 좋았다. 아 잠깐만, 정방향으로 찍어야 돼. 다시 정사각형으로 돼야 돼. 아! 좋았다. 아 좋았다. 미쳤다. 저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뭐죠? 언제 주고 대신해 주는 그거. 그거 안 한 지도 한 3년 됐어. 그니까요. 그 30살부터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 주는 분들 테스트 훈입니다. 어쨌든.